네, 그래서 지원이가 시의 3입니다. 피핀, 도레코, 암기리, 콜스템. 쓰기 연습은 했나요? 오케이.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고마운 표?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상황이죠. 생일을 축하하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당연히 말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선물을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안 켜져 있군요. 안 켜져 있다고 말을 하면 되지. 저번에도 말안 들은 적 있어요? 네? 예요. 이걸 안 바꿔놨구나. 선생님, 또 전화 안킨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해피 버스데이.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네, 그래서 해피의 뜻은 단어 할때 해피가 나올 텐데, 그치? 어? 좋다 이런 뜻입니까? 기분이 좋을 때 쓰는 말이야. 네, 뜻을 뭐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축하해. 해피의 뜻은 뭐든가요? 해피의 뜻 단어에 안 행복 나오던가요? 아니요.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럼 기억이 나야 되는데. 지금 C에 3호째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호 할 때도, 인사할 때도 뭐, 아침이 뭐냐? 좋은 아침이 뭐, 좋은 아침이 뭐였더라? Good morning, 그렇지. 좋은 오후. 굿모닝. 굿. 좋은 저녁 시간. 아, 여기 뭐안 나오면 뭐합니까? 학교에서도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게다가? 헤이, 해피, 행복한이고요. 퍼스데이는 생일. 그래서 행복한 생일이 되어라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니에요, 다? 해피 이런 거다 하나도 안 배웠던 거예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생일 축하한다 하니까 Thank you, mom. Thank you, you, mommy 아니고 Thank you, mommy겠지. Thank you, mom. Hey,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Is this a you? This is you 이래 건가요? This is for you. This is a you. This is for you. 뭐라고요? This is a you. This is for you. 이거 단어 할때 for 연습 안 했어요? 또 단어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단어부터 하자. 단어를 하나, 단어 가지고 문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뭐예요?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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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죠? B. Birthday 이런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쓰던가요? Birthday, birthday. 연습했다며. 뭐? 벌. 그다음. S? 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쓰야 이게? 쓰지 쓰. 혀를 살짝 물고 쓰 소리 나는 건 누군데? TH가 내는 두 가지 소리.
the, 스 배웠어 안 배웠어? birth 그 다음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birth 그 다음 D D A A E Y Y Birthday Birthday Y O U 이것이 영어로 소리가 뭐예요? Or? This 아니야?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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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든가요? This 아닌데? You're welcome 아니야?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You're welcome. 안 배웠다고? 이거 배웠으면 어떡할래? 응? 배웠으면 배웠는 거지, 그치? You're welcome. You're welcome. 학교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땡큐. Thank 아니야?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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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Thank. 무슨 시예요? 헤이, 선생님 가르쳐 주는 거 기억하는 게 없구나.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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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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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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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단어 했고 그 다음에 문장. 그래서 얘는 뭐였어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행복한 생일이 되어라. Happy birthday. 네, 축하해 주니까 고맙다고. Thank you, mom. Thank you, mom. Thank you, mom. 그럼 아까 전에 Happy Birthday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나? 어? 생일인 사람? 생일인 사람이 Happy Birthday라고 생일 축하해라고. 아, 생일 축하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단 말이에요? 엄마였단 말인 거죠, 지금. 엄마가 뭐라고 말했더니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그랬더니 생일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Thank you, mom.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This is the you. This is for you. 뭐라고요? Is you. Is 어? Is is. Is is야. 이게 뭐였어요, 뭐? 어, 이거. Four? Four였어? You? 어? Four였어? Four가 이것이란 뜻이었어? 아까 단어 할 때 Four 했는데 어? 아이고 This is for you This가 뭐고 Is가 뭐고 Four가 뭐고 You가 뭔지 단어 할 때 다 나왔다 This가 무슨 뜻이래? 천만에요? 응? 어? 천만에요? 천만에요야? This is for you가 우리말로 이런 뜻인데 This의 뜻이 천만에요라는 뜻이야? 단어하고 문장, 단어하고 문장하고 왜 같이 하는 것 같아? C레벨부터는 어? 왜 C레벨부터는 단어도 있고 문장도 있고 왜 그럴까?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 아니야?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들이 어떻게 모여 있으면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겠지. 읽어봐.
있어요? 어? 왜? 다시 읽어보세요. Is for you? This is for you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래? 이건 널 위한 거야. 그럼 this가 무슨 뜻인 것 같아? 이건? 아까 단어할 때 이거 했어 안 했어? this가 이것이란 뜻이라고 했어 했니 안 했니? 했어. 했지? 어, 그 다음에 for는 무슨 뜻이지? 단어할 때 for 했잖아. 근데 for가 우리말 no? 무슨 뜻이니? 뭐? 너? No? 너? 그러면 you는? 어? you는 무슨 뜻이었어? 아까 단어할 때. 어? 포르가 무슨 뜻이었어 단어할 때? 왜 단어를 하고 문장을 할까? 대답하기 위해? 대답하기 위해서? 포르가 무슨 뜻이었어? This is for you가 이건 널 위한 거야 라는 뜻이래. 포르가 단어할 때 했어 안 했어? 포르 단어할 때 나왔어 안 했어? This 나왔어 안 나왔어? You 나왔어 안 나왔어? is 옛날에 배웠어 안 배웠어? 이 중에 너한테 안 가르쳐 단어할 때 안 나오거나 내가 안 가르쳐 준 게 뭐가 있니? 응? 네가 기억하는 건 뭐가 있니? 응? 프로가 그래서 단어할 때 나왔는데 무슨 뜻이래? 미안? 그러면 for you가 뭔 뜻이겠어? 모여서 미안 너? 프로 유가 무슨 뜻이겠어? 너를 위한. 너를 위한이래. 어, 얘, 얘를 보고 선생님이 am, is, are 하고 같이 뭐라고 그랬어? 얘를 보고. 비동사. 비동사라 그랬어. 그치? 네. 뜻은 뭐가 있다 그랬어? 있다, 이다. 있다, 이다란 뜻이래. 여기서는 뭐, 이 둘 중에 무슨 뜻이 어울려? 있다? 어?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것은 for you이다. 너를 위한 거이다. 응? 선물을 아이한테 생일인 아이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건 this is for you. 이 선물은 널 위한 거야. 어? 너 이거 책 엉망진창으로 하더라. 어? 책 답을 네 마음대로 막 쓰더라. 어?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어? 완전 저 뒤에 만화에, 어? 답 쓴 거 보니까, 이거 하지도 않았네? 뭐야? 어? 어? 왜 안 했어? 마이 유얼 잭이래, 어? My name is Jack 아니야? My name is Jack. What's Beto야? What's Beto? 어? I'm Beto겠지? I'm Beto. 나는 Beto야. 근데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ck. 내 이름 Jack이야. What's your name이겠지? What's name name이냐? 어?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건 널 위한 거다 라는 표현은?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선물을 받으니까 고맙죠. 선물 준 사람이 누구야 지금?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선물 준 사람이 누구야? 아빠요. 아빠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빠가 뭐라 그랬던 걸까? Happy birthday? 어? Happy birthday는 엄마가 했던 말 아니겠냐? 봐봐, 엄마가 Happy birthday라고 말했더니 어, 생일인 아이가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It's... Thank you, mom. Thank you, mom이라 그러고 지금 아빠가 그 다음 선물 주면서 뭐라 그래? It's...
for you. This is for you 라고 아빠가 지금 하는 말에 선물 주면서 그 선물 받은 아이가 뭐라 그래?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이거 책에 다 나오는 거 아니니? 패드에도 다 나오고. 뭐 하냐? 패드하고 책할 때는? Thank you. 이 시험 쳐보세요. 뭐 하나도 모르는 백신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한 시레백 이거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건데 이거 다시 또 다시 해야 될것 같아. 너 3학년 1학기 때.